앞돌리기 길게 3쿠션으로 치는 배치입니다. 2쿠션 지점은 어디일까요?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1적구수 10 플러스 2적구수 0. 그러니까 2쿠션째 10으로 보내야 하는 계산이 되죠. 그런데 코너 가까이서 1쿠션, 2쿠션이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면요.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2쿠션 지점은 10이 아니라 12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너 각인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